앞뒤 똑같이 와보.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렇 쭈쭈. 행복해요. 와! 안녕하세요.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이달 들어서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의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면접에서의 대비 3개 유형을 좀 살펴보니까요. 먼저 지원 대학의 면접 유형을 잘 파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신의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는데요.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한 제한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인성과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자,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수시 2차 합격이 보인다를 주제로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상담을 위해서 또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정확한 분석과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끄는 진학 지도로 유명한 분들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로 계신 전경원 선생님, 그리고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그리고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최고의 전략 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시작합니다. 네, 수시 2차를 위한 집중 상담 역시 사전에 접수를 받은 친구들에 한해서 하는데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보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잘 마쳤어요? 네, 방금 잘 마쳤어요. 네, 좋습니다. 수시 2차 준비하고 있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제가 지금 산업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를 수도권 이내에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에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학년 1학기 교과를 볼 텐데요. 국어가 5등급이고요. 수학이 3등급, 영어2가 3등급, 물리 5등급, 생물이 4등급, 화학2 4등급입니다. 모의수능 성적을 보니까요. 언어가 3등급이고요. 수리가연이 4등급, 외국어 3등급이고요. 물리원이 3등급, 화학원 5등급, 지구과학원이 4등급입니다. 네, 자, 비교활동입니다. 네, 교내활동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독서부활동을 했었고요. 2학년 1학기 때 학급 부반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영어소설부활동도 했고요. 예. 네, 교회활동 및 수상 내역입니다. 먼저 교회활동을 보니까요. 응급처치 교육 수료증이 있고요. 수상 경력을 보니까 교내에 다양한 상이 있습니다. 뭐 대등상, 봉사상, 교과수상, 그리고 이제 교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대회에서 금상, 우수상 등이 눈에 띕니다. 네, 자, 수시 1차에는 한양대. 네, 네, 지원을 했는데요. 수시 1차 지원대학은 한양대 리카 산업금융공학과고요.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3차에 산업시스템공학과에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 궁금해요. 예, 예. 먼저 이렇게 성적을 좀 분석할 텐데요. 학생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구가 학생부 성적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많이 고민할 것 같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수능 성적이 모의고사가 막 뜻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떠한 점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네. 해법을 좀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먼저 성적을 보니까 1학년 성적대가 국영수과가 2.99인데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수영과, 다시 말하면 국영수과도 중요하지만 친구는 아마도 수영과를 활용할 좀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제가 따로 뺐는데 1학년
1학년 때는 수영과만 보니까 2.8이 등급으로 등급이 올라가고요. 2학년 때도 구경수가는 3.1이지만 수영과만 하게 되면 2.73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네. 다만 좀 아쉬운 건 오늘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3학년 1학기 내 성적이 좀 떨어져갖고 한 3.6으로 떨어졌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구경수가 전체 반영보다는 수영과 반영 대학을 좀 찾아보는 것이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 이제 9월 모의 수능을 보니까 언수의 기준으로 보면 한 15% 정도의 성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과학탐구가 좀 적용되면 조금 떨어지는 성적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향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또 10월 달에 또 시험을 봤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좀 결과를 한번 얘기해 본 다음에 지원 전략을 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자, 우리 학생이 그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도 해서 3학년 때 조금 좀 아쉬운 점이 네네. 있지만 일단 그 과목별 지금 편성으로 봤을 때 수영과 중심으로 했을 때 좀 유리하다 좀 말씀해 예. 주셨고 일단 모의고 수능이 좀 생각보다 높지 않지만 우리 학생의 희망이 일단 산업공학과하고 컴퓨터 예. 관련 학과에 대한 수도권 안에 진입 전략 예. 이 부분인데 일단 수시 2차 전략에 대한 어떤 전략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친구가 지원한 학과를 보니까 학교를 보니까 지금 한양대리카에 지원을 하고 많이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양대리카 같은 경우에는 수리 가형 고정 대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리 나형을 본 친구가 들어올 수 없고요. 또 쉽게 말하면 사회탐구를 본 인문계 아이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계 순수 자연계 아이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실제 경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친구가 수도권 소재에 있는 자기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수도권 선에 있는 이런 대학 가운데 산업공학이나 컴퓨터 관련 학과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중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 가나형을 교차를 허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과학탐구, 사회탐구를 허용하는 대학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경쟁 자체를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차 지원할 때 유리한 게 문과 아이들이 이과로 넘어갈 때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문과 아이들이 이과로 넘어갈 때 과를 고를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만만한 과가 없다는 겁니다. 아, 네. 물리학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예. 공학계열로 갈 수도 없는 거고요. 하다 보니까 심적으로 그래도 내가 한번 교차를 해서 만만하게 어떻게 보면 학교를 내가 다닐 수 있겠다. 네. 그런 과가 산업공학이나 컴퓨터 네. 관련 공학이기 때문에 예. 이런 과에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상 높은 경쟁률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좀 과를 조절하는 게 오히려 합격을 보장하는 좀 더 가까운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제 수능 이후에 접수를 시작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나 적성평가 전형 일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고를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지원하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어쨌든 예. 수능으로 한번 걸러낸 것이기 때문에 뭐 학생부 100이고 수능이 없는 그런 전형에는 사실상 아이들이 대거 몰리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능 최저를 적용해서 일단 지원자의 패턴을 막아내는 그런 전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친구의 내신 성적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으니까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구경수과보다는 수영과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을 찾으면 좋은데 제가 나중에 추천 대학으로 그 대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지금 원하는 학과가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인문계 아이들이 좀 교차 지원해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혹시 교차 지원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교차 좀 하나 했다가 그게 너무 경쟁률 세서 이거를 바꿨는데 얘도 센가 봐요. 얘도 센가 봐요, 예. 자, 선생님 그러면 이 학생 어떤 식으로 좀 지원 전략을 수시 2차에서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지원 전략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친구가 좀 안타까운 게 상위 누적 100분을 보니까 나쁜 건 아닌데요.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생 듣고 있죠? 네네. 네, 10월달 그 모의 수능 성적이 좀 어떤 것 같아요? 과학탐구 중심으로요. 과탐은 333 깔았어요. 333 깔았어요? 그러면 언수에도 좀 얘기할 수 있겠죠? 네네. 네, 언수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언어가 등급이 안 나와서 94점이랑 예, 예, 소리 예. 62점이랑 예, 예. 외국어 85인가 86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그 수학 성적이 수리 가형 기준인가요? 네, 가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과학탐구 성적에 좀 더 안정감을 깨할 수 있고 한다면, 지금 과형과 나형으로 지금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을 텐데, 친구는 아마 제 얘기를 잘 이해할 겁니다. 아마도 내가 과형에서 나형으로 돌리는 순간, 소위 말해서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인 한양대리카가 날아갑니다. 자동으로 그렇죠. 날아가기 때문에. 예, 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제 하나의 패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또 그렇다고 무조건 나형으로 돌리기도 좀 애매하고, 예. 그 다음에 과형으로 좀 고집해야지만 나중에 지금 친구의 마음속엔 정시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중상위권 대학들은 보통 과형을 고정하기 때문에, 과형으로 일단 가고, 중상위권 대학 지원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또 중위권 대학을 지원한다고 해도 가형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플러스 점수라고 하죠. 네네. 그렇죠.
그 이제 환산점을 타갖고 거기에 대한 점수를 주는 그런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지금 친구의 10월 성적이나 9월 성적, 제가 좀 성적을 많이 궁금해한 이유는 그 흐름 자체가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아. 기본 원점수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도 보이고, 오히려 지금 자연계약 친구니까 과학탐구 성적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친구의 성적대가 가장 일반적으로 볼 때 정시까지 봤다고 하면, 일단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지원 가능하지만, 100분위 대학이 지원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이니까요. 네. 거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언어나 외국어나 탐구처럼 한 문제의 등급이 왔다 갔다 한다. 뒤집어 말하면 백분위가 한두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과목을 좀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언어 성적이나 외국어 성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과학 탐구 성적을 조금만 현실적으로 좀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요. 현실적으로 좀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등급 한 2, 3 정도만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네. 친구가 3, 3, 3이라고 했거든요. 예, 예. 하나 정도를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가형으로 그냥 고정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 정시까지 갔을 때 좀 더 좋은 조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학교 쌤들의 어떤 조언 자체가 좀 부정적이고 또 한계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예.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으시면요. 나형으로 돌리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아, 네. 네. 지금 시점이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상당히 객관적인 판단이 네.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이 과탐에 대한 성적을 조금만 올리면 등급 하나만 좀 올라가면 상당히 지금 좋은 지금 예우도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학생에 대한 지금 추천 전형을 아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추천 전형을 좀 지금 현 시점에 좀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예, 예. 일단 지금 어쨌든 가형으로 일단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가형으로 일단 진행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요. 친구가 지금 현재 성적에서 어차피 수능 이유기 때문에 자기의 성적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릴 게 하나의 대학을 제가 준비해왔는데요. 아시겠지만 수능 이후에 접수를 하는 대학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의 대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학생부를 이제 국어를 좀 제외하고 네. 수영과 전형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요.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구가 희망하는 과가 일단 개설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이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지원자의 패턴을 걸러낼 수 있고 추천 이유를 보시면 학생부의 성적을 수영과만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적용되어서 허수 지원이 희소해지고요. 아하. 그다음에 6회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보면요. 많은 친구들이 6회 카드를 다 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년도 커트라인에 비하면 약간 부족할 수 있겠지만 올해는 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원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제 수능 이후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가형을 공부해야 되나 아니면 과탐을 신경 써야 되나요? 예, 예. 3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선생님 예, 어떻게 예.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떤 과목을 특정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예.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면 일단 수리 가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단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취약단을 하나 정도에 좀 올인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네. 현실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과학 탐구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연계는 수학 과학 중심의 모형을 짜기 때문에 조금 더 과학상 탐구에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좀 많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학생들이 아마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좀 시기이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과목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희용 선생님 현장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 지금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데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수시 1차에서 두 장의 카드를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네 장의 카드가 여유가 있으니까 수시 2차에서는 네 장의 카드를 쓰되 정시에서 예상되는 점수보다 소신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이제 대학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학생도 공감하겠지만 발표가 나는 날 학교는 전부 다 막 다 들떠서 사실은 마음을 잘 잡고 이렇게 공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좀 잘 해서 남은 20여일들은 수능 점수를 최대한 올리는 것이 나중에 전략의 폭을 넓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니까 마음의 그 정리를 좀 잘 하시고 자신의 그 주관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수시 1차 이 합격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좀 들썩들썩 하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학생도 좀 그렇죠? 네. 학교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 긴 호흡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 산업공학과하고 컴퓨터 관련 학과를 지원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수시 1차에서 지금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동국대 지금 두 개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시 1차 합격자가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면 경쟁률이 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 준비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나름대로 성적을 가지고 있고 또 성적이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조금 부족한 과학탐구 성적을 조금 더 보완한다면 상당히 좋은 전략을 좀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이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천할 수 있는 전형, 가천대학교 학생부 전형을 추천합니다. 오랜 시간 공부를 하다 보면 목, 귀와 어깨가 결리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목과 어깨의 긴장을 해소하고 소화기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창의력을 향상하는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는 소화력을 높여주고 긴장감을 해소해주며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중력과 인내심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생활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신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시 2차에 대한 집중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전에 접수를 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제출한 개인정보는 또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럼 두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프로그램 기획자나 공무원이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네, 요즘에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죠? 어때요? 네, 힘들어요. 자, 성적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수시 2차 지원 전략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제가 원래 체험활동 기획자로 하고 싶은 거는 입학 사전 관제로 넣었고 수시 2차는 약간 현실적으로 넣고 싶어서 네. 네, 지원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전경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 등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문계 여학생입니다. 내신과 모의수능을 한번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면요. 우선 내신 교과에서 국어 교과, 국어 생활은 4등급입니다. 수학 3등급, 실용 영어회화 4등급, 한국 근현대사 3등급, 한국 지리와 법과사의 각각 4등급과 3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성적 보면요. 언어가 3등급, 수리 나형 5등급, 외국어 4등급, 그리고 사회탐구에서 한국 지리와 법과사회가 각각 3등급과 4등급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교내 활동으로는 1학년 때 신문읽기반, 2학년 때 기획부, 독서반, 3학년 때 영화감상반, 봉사 활동의 체험 어떤 소감문 쓰기 대회에 참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교회 활동을 보면은 일본 문화 탐방 체험 활동, 캠프 행사 보조 진행, 그리고 노인 요양원에서 봉사 활동을 했고요. 한국 걸스카우트와 전국 청소년 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기 사항을 보면요. 우선 2011년 학력 평가 향상상 진보상이겠죠. 2012년 1학기 교내 자기소개서 쓰기 대회에서 장려상, 그리고 우수 독서 기록 장려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현재 숙명여대 가족자원경영학과 지역핵심인재전형에 지원했고요. 경기대학교 그리고 동아대, 울산대 이렇게 4장의 수시카드를 쓴 상태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수시 1차 지금 4개 학교 지원했고 이제 2개로 좀 남겨 있고 상당히 그 성적대로 봤을 때 고민이 많은 지금 성적대인데요.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지금 장점을 우선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사회복지 분야의 어떤 전공 적합도가 학교생활기록부라든지 다양한 자료에서 우수한 측면이 보이고요. 또 이제 공무원으로 진출하기에도 모집 단위가 적당한 그런 어떤 장점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신 성적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이제 2학년 1학기 이후로 소폭이지만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단점으로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보완해야 될 점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학과와 관련된 전공 적합도가 우수한 이 평가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안에서 여러 군데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사회복지학과와 관련해서 전공 적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구체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 네. 우선 우리 학생에게 좀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현재 그 수시 1차로 지원한 그 대학들 가운데 1단계 발표가 난 대학이 있나요? 네, 경기대학교랑 울산대학교. 경기대하고 울산대는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네, 울산대는 합격했어요. 아, 울산대는 합격을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숙대도 지금 지원한 걸로 나오는데, 네. 숙명여대 결과는 내일인데 오늘 혹시 발표됐나요? 아니요. 아, 내일 예정으로 돼 있죠? 네. 예, 그 결과를 한번 보시고 이제 지원 전략을 종합적으로 네. 짜야 되는데, 우선 우리 학생이 스스로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부분이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진로와 관련해서 우리 학생이 네. 어느 과에 지원할 때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본인도 관련해서, 그렇게 네. 생각하고 네. 있죠? 네. 예, 우리 그 학생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다가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 몇 군데 있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생활 기록부 2페이지에 보면은 진로 지도 상황란에서 이런 기술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나 어린이에 대해 특별히 따뜻한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에서 주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 및 체험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런 기록이 있는 점 확인했죠? 예, 이런 기록과 노인요양원 봉사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확고히 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기록. 네. 또 하나는 이제 소외된 학급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은, 자기소개서에서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면서 본인의 잠재력과 소질이 사회복지 영역과 잘 드러나고 맞는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인지해서 수시 2차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사회복지학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니까 이 점 꼭 기억하고 계세요. 네. 네. 우리 학생 이제 갑자기 학생부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예. 좀 당황스러운데,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면접이 된다면 이 면접에 대한 준비도 사실은 예.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꼼꼼한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아울러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4개 학교를 지원했기 때문에 2개 학교 지원 전략도 만약에 서류를 쓰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나 서류를 쓰는 전형을 준비한다면 꼭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꼼꼼한 체크.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수시 2차 지원 전략을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아주 뭐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수능이 상당히 좀 마음도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을 분석을 해보면은 3등급대에서 이제 성적이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요. 학생부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은 다소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시 2차에서는 가장 이제 중점을 두고 대비해야 되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면접 그리고 전공 적합도 1단계 통과됐을 때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도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지원을 할 때 자신의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학생이 희망하는 게 공무원이 되는 걸 희망하고 있고, 또 이제 사는 곳이 울산이고, 그다음에 현재 보이고 있는 교과와 모의고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양성을 목표로 이제 설립된 동양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략이 조금 제한되는데 그나마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언어 영역에서 3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수능 시험에서. 그래서 최소한 한 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의 조건을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보고 대학을 좀 선택한다면 그나마 제한된 여건 속에서 가능한 대학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수시 2차 지원 전략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콕 집어서 어떤 네. 전형을 좀 추천해 주실까요? 네, 네. 우리 학생에게 맞는 전형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으로는 한신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좀 추천을 해드리겠는데요. 선발 방식을 보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 40%가 반영이 되고요. 전공 적성고사가 6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은 지금 보면 학생부 100%보다는 면접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면접에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살렸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다른 대학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성공회 대학교의 사회계열 중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부 600점 만점이고요. 50%는 기본 점수를 반영하는데 학생부 교과 성적만 반영이 되고 면접은 점수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천해드릴 수 있는 대학이 학생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깝고 또 이제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유리한 그런 어떤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양대학교에 보면 보건의료행정학과가 있는데 이 학과는 학생부 교과 성적 70%와 면접 30% 합산해서 일괄선발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대학교 항공비서학과는 학생부 50%에 면접 50%를 합산해서 선발하는 전형인데 우리 학생이 공무원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은 네. 동양대학교도 한번 적극 검토해볼 만한 대학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께서 지금 지원 전략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추천 전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좀 해결이 됐습니까? 궁금증이? 네. 남영희 선생님께서 네. 성적과 비교까지 보고 계시는데 좋은 한 말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면접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할 것 네네. 같고요. 또 다른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친구가 인문계에서는 좀 경쟁력이 없는 성적일 수 있겠지만 자연계로 좀 교차했을 때 나름의 어떤 수능 최저화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한번 교차 지원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멀리 울산에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수시 2차에 대한 계획이 좀 잘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잡히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언어 3등급 확고하게 좀 만드셔서 수능 최저도 활용을 해보고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적절하게 조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체험활동기획자 공무원이 꿈인 학생인데 우리 학생 사회복지사로서였던 관련된 전공종합도도 확실히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진로나 이런 쪽에 봤을 때는 사회복지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학생이 지금 공무원에 대한 부분에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 근처에 있는 동양대학교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략인데요. 일단 나머지 기간 동안에 수능에 집중해서 최저 등급을 맞추는 쪽으로 좀 적정하되 일단 두 번째 수시 2차에서는 한신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그리고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를 추천하고요. 아울러서 동양대학교의 보건의료행정학과 그리고 항공비서학과를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두 명의 학생을 위한 수시의 집중 상담을 모두 마쳐봤는데요. 오늘 지금 앞서 학생도 그렇지만 노인요양원 봉사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확고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좀 봤는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직업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볼 시간이죠. 생각업, 감각쑥쑥, 창의적 체험활동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 청소년들. 청소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강동구와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았는데요. 감동과 재미, 의미가 있었던 특별한 콘서트 지금 공개합니다. 평일 늦은 오후 강동구청에 많은 청소년들의 발걸음이 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엔터테인먼트 관련에 관련된 직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학교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알려주셔서 친구들과 함께 참여를 하게 됐어요. 평소 꿈꿔왔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직업의 대가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에 초대된 청소년들. 설레고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는 대단히 전문가, 물론 전문가는 많이 있지만 그렇게 안내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강당을 꽉 메운 200명의 청소년과 학부모들. 커다란 박수 속에 콘서트가 시작됐는데요. 평소 존경해오던 직업인들의 등장에 눈을 떼지 못하는 청소년들. 음악, 무용, 방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멘토이자 진로 상담사로서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했는데요. 죽기 살기로 내가 목숨 바쳐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컬링. 이제 미국은 진흥해고, 지금 떠오르는 해는 바로 이웃 중국입니다. 과감하게 도전하셔서 객관적으로 자기 능력을 남에게 보여보고 평가를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이 꿈꿔온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청소년들.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대학교에 대해서도 좀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하면은 다시 올 마음이 있어요. 엔터테인먼트에 관해서 참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은 여기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데가 별로 없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곳에 오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특강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내 꿈을 확고히 다지고 싶다면, 미래의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싶다면 멘토와의 특별한 만남에 꼭 한번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네, 요즘 참 다양한 콘서트 붐이 일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직업인 콘서트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꿈꿔온 것을 미리 이루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멘토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인 것 같은데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고민하고 네네. 있는 학생들 네. 이런 자리 꼭 찾아가면 좋을 그럼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그 분당에 생긴 자아볼드 같은 데도 직업체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이 직업에 대한 특히 진로에 대한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되고 있어서 네. 우리 학생들이 얼마든지 주위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목동 청소년 수영관 같은 경우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디자인은 즐거운 상상이라는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사실 네. 디자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담길 그렇죠. 것 같은데 서울 모드 패션 전문학교와 함께 연계하는 이 패션 디자인 활동인데요. 학교 강의실에서 직접 진행하고요. 그리고 서울 모드 패션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직접 나와서 이 패션과 디자인에 대한 강의 그리고 네. 직업 체험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패션과 디자인 관련해서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갖는 학생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패션 디자이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럼. 사람들이 그냥 막연한 희망과 네. 기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에 한번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시 집중상담, 수시 2차 집중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교사가 되고 싶은 고3 여학생입니다. 네, 어떻게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죠? 네.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많이 좀 조급한 마음도 들 것 같은데 수시 2차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아, 수시 2차를 넣을 때 수시 1차에서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반영이 됐는데 수시 2차에서는 3학년 내신이 다 반영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상담과 분석 남영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부터 볼 텐데요. 국어가 독서가 4등급이고요. 수학이 4등급, 영어 2 4등급, 생물 2 4등급, 사회탐구, 사회 5등급입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성적 자체가요. 지금 4등급대 초반을 보이고 있고요. 9월 5평 결과를 보니까 언어 5, 수학, 수리, 가영 5등급, 외국어 4등급, 탐구가 3.5등급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교내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봉사부장을 했었고요. 중생활부장, 다시 말하면 학군 내에서 필요한 많은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1, 고2 때 동아리 활동을 2년 동안 연속으로 한 것이 보여집니다. 네, 교회 활동 및 수상을 보도록 하죠.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학학습 지도를 했고요. 본인이 교사를 희망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활동을 8개월 동안 했고요. 수상 경영을 보니까 2010년도에 한자 경시대회 동상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예, 이미 지원한 학교죠. 세종대학교 생명공학과 적성으로 지원을 했고요. 가톨릭대학교 생명환경학부 일반학생전형2로 마찬가지 적성이죠. 국민대학교는 논술우수자 전형으로 하나의 학과를 지원했습니다. 네. 예. 자, 수시 1차에서 지금 세종대와 가톨릭대 국민대를 지원을 해놓은 상태고 우리 학생 성적생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지원을 많이 했고 지금 3장의 카드를 썼고요. 3장의 카드가 남아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현실치 객관적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성적을 보니까요. 1학년 성적이 주요 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했을 때 3.97등급이 나오고요. 2학년 때 3.88등급인데 3학년 1학기 성적을 보니까 조금 떨어졌습니다. 4.14등급의 성적이 나오고 있고요. 9월 모의 쓰는 결과를 보니까 언수에탐 두 과목 평균으로 누적 100분을 잡으니까 상위 49.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에탐만 보니까 43%까지 이제 성적이 좀 올라갑니다. 이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제 어떤 전략을 짤지가 친구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분석이 됩니다. 네. 방금 예. 우리 담임 선생님 지적대로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대가 4등급에서 5등급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은 기간 동안 참 수능에 예, 예. 집중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수시 2차에 대한 지원 전략 아직 3장의 카드가 남아있거든요. 예, 예. 어떤 식으로 좀 짜야 될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친구가 고민하고 제가 미리 이제 어떤 지원 양식이나 그런 거 봤는데요. 서류를 봤는데 지금 친구가 지원한 학교들 대부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세종대랑 국민대가 모두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네네. 대학들이기 때문에 지금 친구도 성적이 오를 거란 전제하에 원서를 배치한 겁니다. 그렇다면 네. 만약에 내가 수시 1차에서 수능 성적이 오를 거란 전제하에 배치를 했다고 하면 2차는 좀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성적이 이제 보합세거나 약간은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고 지원한 게 맞는 거기 때문에 물론 네. 수능 이후에 결과를 보는 거지만 어쨌든 마음 가운데 일단은 지금 내가 1차를 지원한 거는 약간 상향이었다.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차 때는 거기에 대한 조절을 해서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이제 접근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서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냐라는 질문을 네, 했었는데 네. 1학기까지만 보통 반영이 되는 네, 일반적으로 일단 수시 모집 1차, 2차 관계없이요. 일단은 내신 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친구가 2학기 시험에 대해서 고민할 건 없고요. 다만 정시로 넘어가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지금 사실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4등급, 5등급 대학생들 수능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좀 공부를 마무리를 해야 될지 좀 굉장히 예, 좀 두려워하는 예. 학생들 많을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정말로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원어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 단원에 내가 취약한데 문항수가 많다.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뭐 아시겠지만 언어 같은 경우에 이제 산문 문학이나 비문학이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관리를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이제 특정 단원에 문항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항수가 많고 본인이 좀 해볼 만한 것들 음흠. 다시 말하면 정말 모르겠다는 단어 하지 마시고요. 네. 내가 한번 해볼 만한데 문항수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성적을 올리면 등급 하나에 대한 영향이 있겠다. 그런 과목을 좀 하는 게 좋고 네. 영어도 마찬가지인 게 좀 팁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친구는 아마 지금 네 권의 수능 연계 교재를 풀었을 겁니다. EBS 교재인데요. 보통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330제 수능 완성을 푸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 배웠던 수능 특강과 영어 독해 연습은 이미 6월 달, 9월 달에 많이 오픈이 됐고요. 실제 그래서 수능을 보면 전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작년도에도 수능을 본 거는 소위 말해서 2학기 때 교재가 출간되어진 영어로 보면 330제 수능 완성에서 많이 문제가 몰려 있었기 네. 때문에 앞에 교재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뒤에 나왔던 330제와 수능 완성에 대해서 좀 공략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네. 친구가 시험을 봤을 때 눈에 보인다는 느낌을 네. 받기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부분에서 그 문제 출제가 많은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한다면 네. 단기간에 그래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좀 찬스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 2차 지원 전략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한테 좀 추천해 줄 만한 전형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전형을 추천하기 전에 이제 명확히 좀 기억하실 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현실적으로 1차도 이미 써놨기 때문에 네, 그렇죠. 수능에 대한 관리를 마지막까지 하시는 게 좋고요. 이 3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지금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보면요. 지금 수능 1차에 대한 발표가 1단계 발표가 나거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합격자들의 어떤 흐름을 보고 소위 말해 부럽기도 하고요. 또 네. 이제 마음은 급해지는데 그럼요. 손에 공부가 안 잡히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지금 3주는 사실상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에 대해 소홀히 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셔갖고 수능을 올렸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전형이 넓어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네.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하나의 대학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천대학교 제가 지원시켰는데요. 중요한 건 야간학부에 지원을 하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성적이니까요. 수능 이후에 가채점을 보신 다음에 성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학생부 전형인데요. 일단은 야간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 4등급인데 아시겠지만 제가 특정학과를 고집한 이유는
가천대는 일단은 문이과 교차 지원을 충분히 허용하고 가산점에 대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문과 아이들이 절대 지원하지 못하는 과가 일반적으로 토목공학과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가천대학교나 명지대학교 이런 대학들은 보통 자연계에서 해마다 문과로 전과를 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40%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충분히 친구가 이제 일단은 입학을 한다는 전자에 지원을 해서 입학을 할 수 있게 되면 전과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학교 중에 대표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1년 동안은 일단은 기본 교양을 배우고 교과 소양을 배운 다음에 2학년 때 학점 관리를 통해서 이제 2학년 때부터 다른 과로 문과 계열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네. 지원 전략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100%가 들어갑니다. 주교 영역 4등급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사실상 친구들이 무조건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아시겠지만 문과 친구들에게 2등급 4개는 2개 영역 4등급은 어쩌면 쉬울 수 있겠지만 자연계 친구들 중위권 친구들에게 4등급 2개를 받는 건 만만한 성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경쟁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한 번은 지원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가천대학교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일단 전과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입학을 위한 과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아, 없습니다. 수능에 집중하라는 네. 말씀 좀 절실하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공부에 집중하기 좀 쉽지 않죠? 어때요? 네. 네. 친구들이 옆에서 또 수시 1차에 맞아요. 대한 발표가 나고 그러니까 더욱더 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네. 학생은 진짜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잘 꼼꼼히 좀 확인하셔서 이 기간 동안 조금 열심히 하면 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정영 선생님께서도 네. 우리 학생들 지금 현재 현장 분위기 누구나 지금 느끼시고 있는데 네. 우리 학생에 대한 조언 한 말씀해 주시죠. 예, 학교에서 지금 보면은 대학들이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별로 발표할 때마다 막 일희일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도 마음이 잘 잡히지 않고 공부도 잘 안 잡히고 마음이 들떠 있는데 이 시기일수록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학생 그 상담 과정 지켜보고 학생이 보낸 자료를 보면서 제가 하나 드는 생각은 우리 학생이 장래 이제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인데 네. 지금 지원한 대학들과 학과를 보면은 그런 것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남은 카드 중에 일부는 정말 교직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학과에 한번 지원을 해봐서 아직 고등학생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로 가는 길이 막혀 있으면 사실은 차단됐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데 네, 그렇죠. 사실은 교사가 되는 길은 학부에서 자격증을 못 받아도 또 교육대학원에 가서 교사 자격증을 받아서 교사로 이렇게 입문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사가 되는 길이 있으니까 학생 스스로 세웠던 어떤 꿈에 대해서 네. 막히면 좀 돌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끝까지 꿈을 향해서 좀 전진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죠? 네. 네, 용기도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전략까지 함께 짜주셨는데 선생님들 말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남은 기간 한번 열심히 해서 우리 성적 좀 올려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모의고사가 4등급에서 5등급대 성적을 보이는 우리 학생인데요. 일단 남은 기간 3주 정도 남았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이 학생부 전형을 지원하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등급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반영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부를 하더라도 수능 성적 관리에 좀 치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교차 지원에 대한 비중이 낮은 학과를 지원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천대 학생부 전형인데요. 토목공학과 야간입니다.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 수시 2차를 위한 집중상담 3명을 위한 학생을 위한 상담을 마쳐봤는데 지금 수능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네. 드리는 것이 학교 안에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마인드 컨트롤 여러 가지 좀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전경 선생님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좀 조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수능이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 교실에 들어가서 저도 이제 고3 담임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컨디션을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아침에 얼굴 표정, 또 건강 관리.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은 가끔 이렇게 잠에 겨워하는 학생들, 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이제 영역별로 저는 아침에 이제 주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몸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밤에 이제 많이 아침에 졸립다면 수면
수면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서 컨디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고, 또 가급적이면 생체 리듬 자체를 1교시 언어 영역 보는 시간에는 언어 영역 문제를 풀고 뭐 이렇게 교시마다 맞춰서 풀면서 최대한 수능 당일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100% 이렇게 쏟아볼 수 있도록 생체 리듬까지도 한번 맞춰보는 그런 전략, 꼼꼼한 전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학생들도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네. 예.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수시 2차 지원 전략에 대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학생도 이야기했지만 수시 1차도 이상해. 그 우리 학생들 용어로 소위 말해 지른다고 이야기하는데 막 지르니까 이러니까 예. 결과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움츠려들고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남윤희 선생님 어떻습니까? 2차 같은데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지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2차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가채점을 보고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수시 지원 자체가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많이 늘었으니까 정시 할당도 인원이 적습니다. 네. 이런 걸 좀 상위권 친구들은 고민해서 정확한 자기 위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오히려 중위권,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시의 비중이 많이 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수시의 비중이 크니까 내가 지원하는 학교 자체가 많이 줄 거다 정시에서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오히려 상위권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친구들은 자기 위치를 좀 객관적으로 봐서 전년도 데이터를 좀 맞춰보면서 일단은 자기의 성적을 명확히 분석해야지만 2차 지원이 결정되는 거니까 실제 아이들이 가장 못하는 게 수능을 본 다음에 그 성적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들을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 참고하셔갖고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2차 지원의 먼저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지르는 거는 그만. 네. 자신의 좀 객관적인 네.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귀담아 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수시 2차 같은 경우는 수시자 논술 전형이 수능 이후에 직후에 바로 또 펼쳐질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수능 준비와 함께 또 논술도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을 네. 것 같아요. 전 교수님 네. 어떻게 좀 준비를 할까요? 네, 수능과 논술은 사실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그 두 마리 토끼고 마음을 많이 흔들게 하는 요소인데요. 학생이 놓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능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뭐 논술에 대해서 준비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건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운 걸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수능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수능 점수에 따라서 사실은 논술고사에 응시할지 말지도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능에 최선을 다하시고 수능 이후에 논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수능 2차, 그러니까 수시 2차에 대해서 수능이 쉽게 출제가 되면 수시 2차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도 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효 선생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수능이 쉽고 어렵고 난도를 많이 고민하시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에서나 수능이 아마 쉬울 거고 이제 가급적 영역별 1%를 만점자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뭐 일단 전년도 결과를 좀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이 쉬워지면요. 사실상 상위권 아이들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등수가 안 맞습니다. 기존에 명확히 이제 수능이 어려워지면 탁탁탁 차고차고 쌓이기 때문에 성적에 따른 어떠한 등수가 가늠이 되는데 수능이 쉬울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상위권 중심으로 갈수록 성적에 대한 위치가 파악이 안 돼서 전년처럼 주요 대학교 상위권 학과를 중심으로 펑크나는 그런 현상이 또 예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수능이 쉽게 나오게 되면 상위권 친구들에게는 약간 좀 불리할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중위권 친구들은 성적이 또 부분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정말 운인 거고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일단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전경원 선생님 그리고 남형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ext. 테마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TBS.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정보와 분류별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nglish.com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단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여성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일일까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게 특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극단 춤추는 허리는 이런 여성 장애인의 삶과 고민을 10년째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장애 여성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무대 위에서 전달하는 주제의 의식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이런 관객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장애를 가진 좀 다른 몸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연을 볼 준비가 이제 되어 있지 않나. 관객들이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공감할 때 늘은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어요. 경기. 같이 얘기하는 장애인 같으면 저는 관객분이 지금 기분이 좋아져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 소통하는 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김동훈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 정보. 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목줄이가 하는 큰 오이로 통명운에 강으로 돌아오는 택시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10명의 젊은이들이 모였다. 그들이 만든 팀 이름은 빅타이드.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스턴트 치어리딩의 청춘을 건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이야기. 함께하는 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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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왜 절뚝거려? 어제 달리기 하다가 발목을 접질렀어.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삐끗해서 꺾인 경우 접질렀다라고 하는데 이는 틀린 말입니다. 접질렸다가 맞는데요. 접질렸다의 원형인 접질리다가 심한 충격으로 지나치게 접혀서 삔 지경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원형이 접지르다가 아니라 접질리다이므로 접질렀다가 아니라 접질렸다가 맞습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왜 절뚝거려? 어제 달리기 하다가 발목을 접질렸어.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싸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귀한 거 찾으러 온 사람도 많고요. 아니면은 이제 진짜 예쁜 거 메이크업 싸게 가지고 가려고 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막 다리가 진짜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TBS